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 많은 분들이 이메일 보내고 계시는데, 이메일은 재빨리 답변드리고, 이메일 주신 사연 중에 방송에 내보내면은 많은 분들이 도움될 만한 사연을 방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고, 공부와 관련된 사연, 입시와 관련된 사연, 뭐든지 괜찮으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H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신 등급은 2, 3등급 정도고, 아직 사관학교 모의고사는 못 해봤는데요.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공부에 관련한 조언과 방향성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조이쌤의 Q&A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신 등급 2, 3등급 정도가 회사나 공사 갈 수 있나?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해군사관학교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170명을 선발하는데요. 남자 150명과 여자 20명이고요. 문이과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특별전형은 아니시겠죠. 특별전형은 뭐 재외국민이나 국가유공자 자녀나 고른기회 대상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일반전형으로 들어오실 텐데, 해군사관학교는 두 가지 일반전형이 있거든요. 일단은 우선선발이 있어요. 우선선발에는 고교학교장 추천전형과 일반 우선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교학교장 추천전형이 유리합니다. 고교학교장 추천전형 밑에 띄었어요. 1차 시험, 학생부, 면접, 잠재 역량평가, 체력, 이렇게 반영하는데요. 이 추천을 몇 명 하냐? 학교장 두 명만 하는 게 문제예요. 두 명만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사연 보내신 분들은 2등급, 3등급 사이라고 하셨는데, 1, 2등급에 추천받고 싶은 학생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써버리면 이제 두 장이 안 내려오니까 부정적이고, 2, 3등급이라고 말은 하셨지만 2점대 초반이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보통 2, 3등급이라고 하시면 3등급이신데, 그러면 2등급 애들이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네. 물론 이건, 결론은 뭐냐면, 추천은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겁니다. 모든 학교는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겁니다. 우선 선발의 정의가 뭐냐면, 1차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바로 선발 돼버리는 겁니다. 1차 시험이랑 체력검정에서 점수 좋으니까. 그래서 우선 선발로 무조건 뽑히는 게 유리하고 좋은 건데,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지 못했고, 그러면 일반 우선 전형도 있습니다. 일반 우선 전형은 1차 시험, 학생부, 면접, 체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잠재 역량 평가가 빠지니까 비교과 부담은 좀 줄어들죠. 하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이 좀 더 유리하겠죠. 우선 선발로 입학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하신 거고, 우선 선발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1차 시험하고 체력 검정, 이 두 개를 굉장히 잘했다는 뜻이죠. 근데 경쟁률이 회사 같은 경우는 25대 1 정도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뭐 국영수에서 90% 이상 맞추고, 체력검정에서 모두 1등급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체력검정에서 영역별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1점밖에 안 돼요. 근데 모두 1등급을 받으면, 모든 세 가지 영역에서 1등급을 받으면 보너스 점수가 3점입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체력검정을 좀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사 능력시험, 항상 사관학교는 한국사 능력시험을 보죠. 한국사 능력시험을 점수를 따면 5점 보너스가 되니까 크죠. 우선선발로 선발이 되지 않으면 종합선발로 넘어가게 됩니다. 종합선발은 수능, 학생부, 면접, 체력을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능시험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가 해군사관학교에 진짜 오고 싶다고 했는데, 너의 1차 시험 점수와 체력 점수를 조합해보니 너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어. 근데 조금 더 시간 뒤에 수능을 보는데 수능 점수가 좋다면 우리가 뽑아줄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육사나 회사나 공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선 선발로 선발이 되지 않으면 수능을 50%나 반영하는 종합선발로 자동 전환되는데요.
종합선발로 뽑히는 인원이 25%가량 되는데, 수능까지 넣어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1차 시험에는 없었는데, 탐구 과목이 들어오게 되고요. 요즘에는 탐구 과목 올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더 커지게 되죠. 다음은 공군사관학교입니다. 215명 선발하는데 남자는 193명 정도고 여자는 22명 정도라고 합니다. 인문자연의 비율은 굉장히 비슷해요. 네. 남자는 인문이 조금 적고 자연이 좀 많은데 여자는 똑같이 뽑고요. 공군사관학교도 해군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특별전형, 재외국민, 국가유공자, 고른기회 대상자 아니면 우선선발 그리고 종합선발 두 가지 선발 과정이 있는데요. 당연히 우선선발이 좋은데 공군사관학교에는 추천전형이 없습니다. 일반전형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전형은 밑에 띄워드릴게요. 1차 시험 학생부 면접 체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국영수 시험이고 체력검정 잘 준비하셔야 되고 공군사관학교는 해군사관학교보다 경쟁률이 좀 더 높아서 40대 1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아무래도 1차 시험의 반영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국영수에서 95% 이상 맞춰야 돼! 라고 그런 각오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특별하게 2차 시험에서 역사 안보의 논술 분야가 있어요. 요거 이제 따로 포맷이 정해져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서류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좀 높습니다. 내신 등급에 대해 감점의 폭이 좀 커요. 따라서 2, 3등급인 이 해당 학생이 지원하기 아주 적절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1등급이 아닌데 왜 적절해? 사실 1등급은 공군사관학교 잘 안 쓰려고 해요. 2등급, 3등급 학생들이 많이 쓰려고 하죠. 근데 내신 폭이 크잖아. 내신의 감점 폭이 크면은 재수생이 따라붙기가 힘듭니다. 아까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유리하냐 하면 학교장 추천은 웬만하면 재수생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공군사관학교는 재수생 중에 내신이 떨어지는 재수생들, 내신이 좀 안 되지만 재수에서 수능 점수나 1차 시험 점수가 높은 그런 재수생들이 들어와서는 조금 피볼 수 있다는 거죠. 내신이 낮으니까. 그래서 4등급, 6등급의 정시 파이터들과 싸우기에는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2등급, 3등급의 사이에 있는 이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력 검정은 딱히 회사처럼 뭐 이렇게 가산점이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항상 회사처럼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어떤 학교를 준비하셔도 한국사 능력시험은 꼭 준비하셔야 되고 현재 2학년이시니까 지금 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도 우선선발이 되지 않으면 종합선발로 넘어갑니다. 수능, 학생부, 면접, 체력을 보고요. 50% 수능시험 반영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탐구과목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것도 그런 부담이 올라가는 것도 또 동일하고요. 정리를 해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딱 맞게 정리해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차 시험입니다. 국영수 1차 시험 그리고 그거 1차 시험이 잘 되면 수능 공부도 따라가는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고3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기출문제 다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3학년 수능 특강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들이 보는 교재 말고요. 그 정도는 해야 사관학교 가시는 겁니다. 체력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좀 있죠. 지금 체력검정 준비도 해주시는 게 좋고 항상 지금부터 체력검정 진짜 볼 때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체력 준비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혼자서 팔굽혀펴기랑 윗몸일으키 같은 것은 혼자서 기록 측정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1등급을 다 찍겠다는 목표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한국사 능력시험 다 준비할 것 같죠? 근데 다 준비를 안 하니까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안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이시잖아요.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미리 하는 거 신청도 해보시고 일단 신청을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을 하면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신 공부는 어쩌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지금 이제 2, 3등급이신데 2.9를 종합 2.9를 꼭 사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2.9와 3.0은 다른 등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2.9, 2.8, 2.7 여기서 최대한 머물러 가지고 3등급이 넘어가 가지고 감점 폭이 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좀 이제 사관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봐요. 저희 질문 진짜 많으신데, 사관학교 되시는 분들, 사관학교 지원하시는 분들 꼭 입시에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1차 시험 공부, 지금이 3학년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